네, 죄송한데 어디서 네. 나오신 거예요? 섹션에서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여기 고고 2020에서 나왔다. 네, 뭐라고? 고고 2020이요. 어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고고 2020 TV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왜 가세요? 머리요? 아, 머리가 왜 이러죠? 끝났는데. 죄송한데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 지금 고고 2020 TV에서. 섹션? 아니, 거기 연예가 TV? 아니에요. 고고 2020이요. 어디 자꾸 가요? 고고 2020.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의 2집 자켓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짐을 옮기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의 2집 자켓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일단은 제가 일단 오늘 저희 멤버들이랑 저희 고맙습니다. 이제 스태프분들, 저희 포효소 형님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정연캠, 네,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있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니까, 존칭인데 부탁드립니다. 네. 리더, 범준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필 시간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김원진 씨, 오세요. 방영아. 자, 네, 번거지 받았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저희의 메인 보컬, 저희의 목소리 호진형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자, 본인 아니야. 좀 소개하는 시간 있어야 돼. 팬 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네 호진입니다. 네. 친구의 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필하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매력 어필하는 시간. 매력 어필. 네. 아, 저는 네. 매력 어필 뭐 할까요? 카메라 보고 싶어요. 귀여우면서 한번 해주세요. 귀여워요. 그러면은 상남자 포즈 한번 해주세요. 상남자요? 네. 상남자 포즈 바로 가겠습니다. 포즈라고 촬영하면 네. 자, 이런 게 저희 호진이 형의 매력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기타리스트 네 저와 되게 잘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쵸. 네 기타리스트 지섭이 형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투지의 기타리스트 지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제 본인 어필 시간 10초 드릴게요. 카메라 보고 어필 시간이요? 네, 자기 매력이나 뭐 표정도 괜찮고요. 말로 하셔도 되고 네. 아, 본인 하셨어요 이거? 아, 저는 이제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할 거예요. 저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특성만 봐주세요. 네. 예술이죠?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 수정하고 이제 의상도 바꾸는 그런 자리로 한번 가볼 건데요. 제가 일단 먼저 촬영이 가능한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2집 자켓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중간에 끊겼던 이제 소개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찍어볼 건데 일단은 아직도 하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은 네, 작가님부터 끝나고 이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아무튼 오늘 이 집 자켓 촬영 끝났는데 네. 올라갔어요, 네, 소감 한번 네. 소감은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1집이랑 2집 비교하면 뭐가 더 힘드셨어요? 근데 힘든 건 1집이 더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오. 처음 봤을 때. 2집은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좀. 네, 조금 그래도 저희가 좀 아니까. 네, 그래도. 네. 그리고 뭐 워낙 다들 잘 하시니까.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 보고. 네, 아무튼. 되게 과묵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춤을. 아, 거의 뭐. 아. 클럽 축구리던데. 네, 아무튼, 이경원에서. 아.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2집 자켓 촬영이 끝났는데 네, 아 2집이에요 벌써? 네, 2집이에요. 네, 그래서 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네네. 어떤 거를 조금 느끼셨는지 한번 소감 한마디 한번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지금 너무 배고프고요. 아, 네. 네. 아, 아까 안에서 과자 되게 많이 드시던데. 아니, 과자는 과자고. 아, 그래요? 태진아 선생님이세요. 아, 네. 아, 일단 네, 느낀 점을 네. 말씀해주세요. 네. 다들 멤버들 고생했고. 아, 네. 생각보다 더 일찍보다 네. 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네. 기대하시는 목표를 많이 쏟고 있어요. 맞아요. 네. 기대하고 기다려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컬 프로듀서 형님은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거라고요. 벌써요? 아,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시죠? 아니, 할 말은 아,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wanna go 즐겨봐 다같이 바람 up We wanna boogie 느껴 너네 믿고 빌어 부족해 we need more too better